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의 기초 교리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보다 깊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자, 지난 강좌에서 우리는 이 신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과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은 누구일까요?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 이 모세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 누군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여호와이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 타락한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표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정의를 내리게 된 이유 역시도 이 성경에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유명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시간 관계상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절대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절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성경절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아직 인류가 그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종교에서는 신이 피조물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피조물들이 먼저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 신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신의 마음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신과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즉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신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은 사람들의 이런 지극정성에 감동받아야 겨우 자신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기 위하여 심지어 신이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신 그 큰 희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 사실을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풍성과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을 때 내용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기록하는 자의 마음도 함께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이해에 다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